새우 딤섬. 좋아하는 영화는? 지금 생각나는 건 멜로. 좋아하는 색깔은? 검정색. 좋아하는 계절은? 봄. 좋아하는 작곡가는? 라흐마니노프. 부먹찍먹? 부먹. 짜장짬뽕? 짜장. 좋아하는 음반은? 소콜루프 시베르트 소나타? 좋아하는 음악 장르? 클래식. 고전 낭만? 지금은 낭만.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최근에 갔던 제주도? 좋아하는 주종은? 지금 생각나는 건 맥주.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거기 첼시 쪽에 있는 하이라인?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얼마 전에 갔던 성수동.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교향악축제? 피아노는 몇 살에 시작했나요? 저 6살에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치원 선생님의 권유로?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데가 그 남한산성에 있는 낙선제라는 닭 요리집? 네. 마지막으로 여행한 도시는? 뉴욕? 옛날로 돌아가 다시 만나보고 싶은 음악가는? 바흐. 하루에 피아노 연습 시간은? 적어도 2시간? 연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연습을 멈추고 음반을 듣거나 좀 다른 일을 한다? 전문 협주곡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프로코피예프 2번. 무대 오르기 전 듣는 생각은? 아, 할 수 있다. 무대가 끝나고 듣는 생각은? 아,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연주자로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 줄리엣 입시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바흐 토카타 D메이저. 진화 박하고 들었던 생각은? 후에 들었던 생각은 아 정말 운이 좋았다 감사하다. 지금 기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배가 고프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신창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슈만 트로이메라이를 연주를 하면서 30문 30답을 했었는데요. 혹시 저에게 조금 더 자세히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걸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